그래서 그는 피자를 만든다. That's he makes pizza. He makes pizza. 하다시 속에 he가 하는 행동이라서 뭐가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어서 he makes pizza죠. 오케이. 그래서 양념치 안 들어있는 표현이고요. 다음 양념치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He can make pizza. He can make pizza. 자, 방금 전에 그가 피자를 만든다는 뭐였어요? 이 앞에 그가 피자를 만든다. He makes 그렇죠. He makes pizza죠. He가 하는 하다시는 does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양념치가 들어가면 더 이상 he can makes 이렇게 하면 오히려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양념치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하다시에 S 붙이면 안 돼요. 양념치 있을 땐. 오케이. 그 다음 문자. 우리는 튼튼하다. 그렇죠. strong이 어떤 시니까 be strong 해야 되고 we랑 어울리는 be는 are니까 we are strong 했네요. We are strong.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누가, 이거는 누가다고요. 오케이. 다음 문장은 양념치 있는 표현.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다. We can be strong. 그렇죠. We can be strong. We can be strong. 아까 전에 우리는 튼튼하다는 뭐였어요? 그렇죠. We are strong이었죠. 자, 그러니까 누가 어떻다 할때 We are strong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We are strong에다가 또 양념치를 집어넣으니까 그렇죠. 얘를 보고 am, are, is를 보고 다 같이 똑같이 부르는 말이 있죠. am, are, is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모습이 B였기 때문에 여기에 We are strong에 양념이 뿌려지면 양념치가 들어가면 We can are strong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는 거. 양념을 뿌린 대가야. 양념을 뿌린 대가 원래 모습, 본 모습을 드러내야 돼.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빠르게 달린다. 양념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넌 빠르게 달린다. 그렇죠. You run fast. 하다시 있는 문장이고 이 속에는 do가 들어있어요? does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You run fast. 그러면 이번에는 너는 빠르게 달리니? 이렇게 묻는데요. 이거 양념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넌 빠르게 달리니?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do가 다시 튀어나왔죠. do you를 만들고 있죠. you run은 누가다였는데 do you 하니까 너는 뭐뭐하니? Do you run fast? run fast. 오케이. 다음. 너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 양념치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양념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없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 You don't run fast. 그렇죠. 양념치 없네요. You don't run이죠. 뭐뭐 하지 않는다. You don't run fast. 그렇죠. 다음 문장 볼까요?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양념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표현 어떻게 한다? 그렇죠. You can run fast. You can run fast. 오케이. 다음 문장.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니? Can you run fast? 그렇죠. You can run을 can you? You can을 can you? 하니까 묻는 느낌이 충분히 드네요. Can you run fast? You run fas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빠르게 달릴 수가 없다. You can't run fast. 그렇죠. You can't run fast. You can't run fast. 오케이. 무지하게 빨리 끝나버렸네요. 저 4분 만에 10문장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오케이. 양념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양념치도 익혀놨나요? 또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또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다 이러면 한 번씩 또 다시 보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